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드리는 영상은 5분 조직별 원단 종류 중 평지 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 평지 원단. 먼저 포플린 패브릭입니다. 경사의 밀도를 위사보다 크게 하여 위사 방향의 두둑을 나타낸 평직물로 가장 간단한 평직물입니다. 서치용, 포켓용으로 사용하며 TC6535, TC6040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단을 말합니다. 이런 퍼플린을 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용, 원단들의 셔츠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금 원단입니다. 경의사의 20수에서 40수 색사 또는 표백사를 사용하여 줄무늬 또는 체크 무늬를 나타낸 평직물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은 플레이드라고 하며 가는 실로 만든 고급 긴금은 여성용, 유아용 및 셔츠용으로 사용됩니다. 면 100%나 TC6535, TC6040 등의 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전부 긴금이라고 합니다. 쉬폰 또는 시폰. 강연사를 성금 밀도의 평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안이 비쳐 보이는 까실까실하고 가벼운 얇은 직물로 탄력과 드레이프성이 비교적 좋은 직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드레이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50데니어 96필라에 2500에서 3000 TPM, 즉, 트위스퍼 메타, 그런 꼬임, 강연사입니다. 정도의 매우 가는 강연사를 사용한 것으로 밀도는 10592인치당 정도로 조제트보다 훨씬 얇고 매우 투명한 직물입니다. 원피스, 프릴, 블라우스, 스카프 등에 사용됩니다. 싼퉁 또는 샨퉁 원단입니다. 위사의 슬럼얀, 이런 굵은 실을 사용하여 불규칙한 마디 효과를 나타낸 직물로 부인복, 블라우스, 앞치마, 셔츠감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직물들을 샨퉁 직물이라고 합니다. 황목, 뇌강목, 슈팅 패브릭. 경의사 18수 이하 면 번수 단사를 사용한 면직물로 평직으로 제작한 가장 흔하고 거친 직물로 예를 들면 경의사 16수 단사를 쓰고 밀도는 5254, 106번, 인치당 106번으로 제작한 평직 면포입니다. 다프다 또는 다우다. 태피터라고 합니다. 호박단이라고 하며 광택이 있는 직물을 의미합니다. 경의사 모두 75데니안의 필라멘트 무연사를 사용한 고밀도 평직물로서 보통 다우다라고 많이 부르며 표백한 것과 무지염이 많고 신사숙녀복 정장에 안감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견 태피터, 폴리에스터 태피터, 레이온, 나일론 태피터 등 드레스, 블라우스, 양산지, 안감, 스키복, 커튼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일 또는 베일 패브릭입니다. 프랑스어 보일, 영어로는 베일이라는 경의사 모두 강연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얇은 직물로 투과하여 볼수 있는 시스루 직물입니다. 피케 보일, 펜시 보일, 클리프트 다 보일 등이 있으며 통기성이 좋고 얇아서 여름용 의류 소재, 블라우스, 원피스, 스카프 등 커튼감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제트. 강연 직물의 가장 대표적인 직물로 경의사 모두 2800에서 300
3800TM, 트위스트 파워 메타입니다. 메타당 꼬임수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강연사를 S세트 꼬임 방향을 교대로 배열하여 재직한 것으로 얇고 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홈스판, 굵은 박모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하고 축용하지 않고 강화한 직물 또는 이와 비슷한 직물. 이러한 것들은 다 평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능직입니다. 변화 능직, 헤링본 이런 것들은 변화 능직입니다. 이러한 평직 또는 능직물로 재직한 모직물로 말하는데 지금은 손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으며 기계로 표면이 투박하고 거친 모직물을 만듭니다. 평직은 홈스펀이라고 그러고 능직은 트위드라고 하며 지금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동용, 재킷, 코트감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샤넬 또는 현일 원단. 조직상 평직이나 유사로 쓰인 선율사의 털이 직물의 표면에 나타나면서 파일 직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현일사는 경사묘도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배열한 후 파일이 될 실을 위사로 사용하여 재직하고 이를 경사방향으로 절단하여 꼬아줌으로써 털이 붙은 굵은 실을 얻습니다. 간단하고 익기 편하며 활동적이고 여성미가 넘치는 원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원단들입니다. 스트레치 원단입니다. 스트레치는 크게 2A 스트레치와 4A 스트레치로 나눕니다. 2A 스트레치는 좌에서 또는 우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신축이 되는 원단을 2A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이 되는 원단을 4A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합니다. 경사방향, 위사방향 또는 경위사방향 모두 스판덱스 야한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있는 직물을 말합니다. 직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으나 스포츠 의류의 경우 한 방향으로 30%, 캐주얼 웨어는 15 내지 25% 정도의 신축성을 가집니다. 즉 스판덱스 야한 3%에서 10% 안에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신축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분 변화 평직 원단들입니다. 옥스퍼드 원단입니다. 3원 조직 중 평직의 조직을 변화시켜 만든 바스켓 직물로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이 있으며 경의사 모두 두 월씩 모아서 평직으로 짠 직물을 말합니다. 여름철 셔츠나 여성복 등지에 많이 이용되며 대부분 순면을 사용하지만 옥스퍼드 조직은 합성섬유 재질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홉색 원단입니다. 3원 조직 중 평직의 조직을 변화시켜 만든 바스켓 직물로 2 내지 3월의 실을 경의사로 사용하여 변화 평직 또는 응용 조직으로 짠 박모 직물을 가리킵니다. 직물 표면이 성글고 거친 듯한 촉감이 특징이며 튼튼한 직물로 코트, 가리 복지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로그레인입니다. 그로그레인. 3원 조직 중 평직의 조직을 변화시켜 만든 두둑 직물로 굵은 견사 또는 위사 묘도를 함께 투입하여 위사 방향의 굵은 이랑을 나타낸 편직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로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견을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면 인견을 사용하여 만들고 팽팽하며 단단한 것이 특징이며 드레스, 넥타이, 리본 등의 부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톰 브라운의 그로그랭은 유명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우분원단은 상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있지만 제품에 적용되는 평직물의 종류는 이 영상에서 소개한 기본 정도로 알게 되면 평직에 대한 감각은 금방 익힐 수 있으며 직물 조직 중 평직물이 가장 종류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영상을 계속 시청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동대문 시장 등을 방문하여 원단 종류별 수화치를 수집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평직물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여 익히고 수화치를 비교해 보면 보다 쉽고 빠르게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에 의한 종류 중 능직원단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